미미예요. 이번에도 영상을 미리 찍지 못하고 막판에 이렇게 부랴부랴 올립니다. 원래는 제가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여름에 읽은 책이 이번 주제라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되게 좀 멋있는 고운 호수에서 찍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공사 중이더라고요. 올 여름에 비가 참 많이 왔죠. 덕분에 저는 집콕하면서 이 책으로 스웨덴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이 등장, 딱 요 모습으로 등장하거든요. 이 시리즈를 이렇게 다 사 모으고 한 권 한 권 제가 읽었는데요. 직접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듭니다. 스토리도 괜찮은데 소설 속에 등장하는 형사들 캐릭터도 다 매력 있어요. 멋있어서 매력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어떤 형사는 좀 어딘가 좀 엉뚱 모자라기도 하고 기억력에 비상한 재능을 가진 형사도 있고 현실에서 뭐 사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걸어다니는 뭐 사전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기억력 좋은 사람들을 뭐 그런 사람이에요. 다들 뭔가 오래된 자료 찾다가 막히면은 막 그 형사한테 물어볼 정도거든요. 사회성이 떨어져서 뭐 같이 수사해야 되는데 동료들을 좀 답답하게 하는 그런 형사도 있어요. 다 나름의 명과 암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좀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제 마음을 끌었어요. 영화에서는 약간 실제와 동떨어진 듯한 진부한 캐릭터의 형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마르틴 베크 시리즈에서는 좀 더 현실적이랄까? 그래서 읽다 보면은 점점 정들어요. 당연히 그런 이유들로 빠져들었고 그래서 더위도 잊을 만큼 몰입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뭐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에요. 프레드리크 멜란데르는 강력반의 귀한 자원이었다. 멜란데르는 기억력이 비상했다. 못 견디게 따분한 인간이었지만 수사관으로서는 특별한 자질을 지닌 사람이었다. 난다 긴다 하는 현대 기술로 멜란데르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다. 멜란데르는 특정 사람이나 주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보고 듣고 읽은 것을 모조리 기억했다가 몇 분 만에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가지런히 정렬하여 명료한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줄 줄 알았다. 세상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컴퓨터는 아직 없었다. 그리고 또 아주 재밌는 형사가 있거든요. 군발드 라르손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묘사예요. 동료들은 그를 특이한 사람으로 여겼고 대부분 그를 싫어했다. 그도 동료들을 싫어할 뿐 아니라 자신의 원래 가족과 상류층 배경도 싫어했다. 형제 자매는 그를 역겨워했다. 그가 자신들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진 것이 한 이유였지만 더 큰 이유는 그가 경찰관이라는 점이었다. 네, 너무 재밌죠, 캐릭터가. 형사들 캐릭터가 가장 많이 묘사되는 부분이고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시리즈에. 네. 그리고 그 외의 책들은 이런 책들을 제가 사 모았습니다. 여름이라서 이런 책들이 많이 끌리더라고요. 아직까지 읽은 거는 요 책 하나지만 나머지는 다음 여름에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책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빙하여 안녕. 이 책의 저자인 제마 위덤은 세계적인 빙하학자래요. 그래서 책 소개에 따르면 북극의 스발바루와 그린란드부터 알프스, 히말라야, 안데스와 파타고니아를 거쳐 남극까지 빙하의 신비로움에 매혹되어
빙하학자의 길을 가게 된 저자가 세계 각지의 빙하로 우리를 데려간다고 합니다. 북극곰 관련해서 제가 기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계속 지금 녹고 있잖아요. 북극곰들도 먹을 게 없고요. 그래서 관심을 더 갖게 될것 같아서 선택한 책입니다. 다음 책은 박가가 오늘도 수영일기. 되게 귀엽죠? 박가가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인 토끼띠 뭐 인스타툰 작가님이라고 써 있네요. 이분도 저처럼 수영을 못 하셨었대요. 근데 3년 전에 수영을 배우면서 그림을 이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뭐 요런 식이에요. 귀엽죠? 솔직히 표지가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보기만 해도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요런 거. 요런 거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읽은 책인데, 아무튼 서핑. 아무튼 시리즈 되게 좋아해서 한 6, 7권 정도 제가 읽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제 아무튼 시리즈는 실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아무튼 서핑을 제가 읽었는데, 저자는 현재 사진작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분이고요. 서핑과 사랑에 빠지면서 파도를 넘나드는 자신의 그런 삶의 태도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읽다 보면 바다로 막 달려가고 싶어져요. 서핑에 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도 알수 있어서 나중에 배우게 된다면은 제가 수영도 못하지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있었던 글로 기억하는데 마크 푸라라는 사람이 말했대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은 비극이 아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